옛날엔 그냥 무식하게 신기만 했죠. 풍성 모발 수호자 백현욱 원장입니다. 아, 이 모발 이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대략 30년 정도 됐습니다. 30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겪었거든요. 이번 영상에서는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그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과거에 비해서 요즘 모발 이식이 좀 달라진 게 보면요, 밀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. 옛날에는 한 30에서 40% 이상 높이면은, 그 이상 높이면은 생착률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, 요즘에는 보통은 한 50-60% 이상 목표로 잡는 병원들이 대부분이 됐고, 저희처럼 조금 고밀도를 좀 많이 하는 병원들은 한 70에서 80% 정도의 안정된 결과를 내고 있는 병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. 그래서 밀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. 곧 그러다 보면 이제 정상 밀도를 심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, 언젠가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량 이식을 많이 해요, 요즘에는. 옛날에는 한 번에 심을 수 있는 모수가 대략 한 5,000모 정도, 이거 미만이었거든요. 하루에 심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됐었는데, 요즘에는 모수로 뭐 한 10,000모 정도, 모낭수로 따지면 뭐 한 4,000모낭 정도, 이 정도 이상을 심는 수술들이 종종 행해지고 있고,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. 많이 하고, 하루에 심을 수 있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요즘 기술이 점점 좋아져가지고.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바뀌고 있냐면요, 어떤 약과 수술을 콤비네이션하는, 약과 수술을 잘 콤비네이션해서 수술 타이밍을 잘 잡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그냥 오시면은 그냥 수술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, 요즘에는 약부터 좀 먹고 그러면은 이제 모발이 빠진 부위가 점점 바뀔 수도 있거든요. 약 반응이 점점 잘 나오고 이러면은 빠진 부위가 바뀔 수도 있고 심어야 될 부위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걸 의사들이 알게 돼서 이제는 약과 수술을 잘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이 환자를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주는 이런 기술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옛날엔 그냥 무식하게 심기만 했죠.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. 자, 네 번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모발 이식을 하는 연령대가 내려왔어요. 옛날에는 모발 이식을 하려면 최소한 뭐 30살이 돼야 된다, 20살 이상은 돼야 된다, 뭐 말이 많았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좋아지고 약과 이런 조합들을 잘 사용하는 노하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모발 이식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어요. 자, 이번 영상에서는요, 자, 모발 이식이 이렇게 발전을 한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탈모인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십시오. 풍성.